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저평가돼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 계속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주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의 유통업 지수 추이인데요. 왼쪽에 좀 푹 떨어진 데가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그 이후에 반등을 좀 했다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흐름도 뭐 딱히 그렇게 뭐 뚜렷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탄력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좀 그렇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후 인식이 좀 올드하다는 느낌, 트렌디하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겁다 뭐 이런 느낌들도 좀 있죠. 물론 이제 친근하고 편리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리고 뭐 다양한 물건들 사기 좀 편하다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약간 좀 올드하다라든가 이런 인식들, 무겁다 인식들이 이렇게 이제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유통주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도면 촉발제 역할을 했던 거는 2012년에 시행이 됐던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습니다. 내용을 좀 대략 보면 신규 출점의 영업 규제 이게 큰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 규제, 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 제한 이런 식의 규제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인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나온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들어서서 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주들이 엄청나게 이제 공용화됐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벌어졌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규제에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요. 그 규제 이후에다가 좀 더해서 이커머스들, 이 쿠팡을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졌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었다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마트 3사들 그 점포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2019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158개에서 153개로 줄었고 홈플러스는 더 많이 줄었죠. 롯데마트 역시 14개나 점포가 올해 9월까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포 수가 줄면서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추이도 좀 보면 2012년에 34조 원까지 올라갔던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28조 원까지 떨어져서 17%가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이 계속 꺾여서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규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보다도 사실 더 큰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런 대형마트, 즉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에 가는 것보다 이 쿠팡 같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을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좀 좋아 편해졌다 그리고 가격도 싸다 이런 측면들이 작용을 했고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 역시 팬데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주문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요가 늘고 거기 쪽에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이 이커머스 쪽으로 가고 뭐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알텟이라고 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도 있긴 합니다만 이 대형마트 쪽이랑 조금 이제 업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이 볼 수는 없겠습니다. 결국은 이커머스의 편리함과 어떤 낮은 가격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좀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쪽인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월마트 맵이라는 건데요. 소비자가 물건을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앱으로 결제하는 AI 결제 시스템. 이걸 스캔 앤 고 이렇게 월마트가 제목을 지어서 월마트의 계열사인 이 샘즈 클럽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일단은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엄청 크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바로 결제도 하기 때문에 쇼핑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편리함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월마트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됐고 이게 월마트 실적으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월마트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올 2분기의 월마트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가까이 상승을 해서 1,693억 달러, 우리 돈 230조 원에 달하는 그런 매출을 2분기에만, 한 분기에만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 가까이 급증을 해서 79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월마트라는 곳이
연간 매출액이 대략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천조 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우리 돈으로 거의 한 5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투자 대가들도 월마트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유통업체들 사는 왜냐하면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 꾸준하니까요. 이런 회사들을 그 투자를 하는 신규로 매수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보유 지분을 더 늘리는 이런 추가 매수나 이런 경향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월마트 갖고 있는 힘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월마트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 끝에 보면 이제 연초 대비에 비해서 한 50달러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77달러, 근 80달러대까지 가까울 정도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최근 흐름인 건데요. 아시다시피 6월 말 7월쯤을 정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주가가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의 주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마트가 기존에 좀 아주 전통적이고 약간 올드한 느낌의 또 무거운 느낌의 이런 전통적인 어떤 유통업체에서 AI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업태에 변화를 크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AI 기술을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비용도 줄이고 소비자들의 쇼핑 시간도 줄여주면 물론이고 결국은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서 이게 수익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AI 기술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다. 사실 AI 기술이라는 걸 적용해서 결국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인 거죠. 생산성도 높이고 비용도 줄여서 결국 수익성을 높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월마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월마트 사례를 본다고 하면 우리 유통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국내 유통업계들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한번 주가 볼까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두 회사를 이제 주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마트도 좀 최근에 주가가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3개월짜리 차트인데 오른쪽으로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6만 원, 5천 원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장 열리기 전에 캡처한 그림인데요. 그다음에 롯데 쇼핑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롯데 쇼핑은 롯데마트라는 대형마트도 있지만 백화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뭐 이마트처럼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역시 롯데 쇼핑 주가도 이마트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8월 초에 급락하고 난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통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관련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반영이 되고 있다 얘기도 하고 있고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주가가 많이 낮았다는 거,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측면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측면도 외에도 실적이 영업 손실이 나긴 하지만 손실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쿠팡 같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한테 밀렸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확실하게 경쟁 우위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 유통주들의 주가를 향후에 무조건 좋게만 볼 수 없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저 앞에서 월마트 사례를 이제 우리 유통업체들이 좀 잘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드하고 뭐 무겁고 지지부진하고 영업 손실나고 이렇다 이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술, 특히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만 뭔가를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월마트처럼 얼마든지 주가도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유통업체들한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